샬롬. 오늘은 사무엘하 14장 1절로 33절의 말씀을 나눕니다. 사무엘하 14장은 치밀한 계획을 통해 암논을 살해한 뒤 다윗의 분노를 피해 외조부인 달메, 즉 그술왕 아미홀이 아들에게로 피신한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기 위한 요압의 모의로 시작이 됩니다. 요압은 자신의 모사를 성취시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드고아에서 한 여인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우리 개역성경에서는 개역 한글성경입니다. 옛날 구성경이죠. 슬기로운 여인이라고 번역을 하고 영어성경 NIV나 킹제임스 버전 또 NASB, 뉴 아메리카 스탠더드 바이블에서도 A Wise Woman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성경에서는 이샤 하카마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샤 하카마라는 이 단어는 간교한 여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암논에게 다말을 깨어 강간할 계획을 가르쳐준 요나답을 간교한 사람이라고 지칭할 때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 이시 하캄과 비슷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왜 간교한 여인, 즉 이시아 하카마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 그것은 이 여인은 요압으로부터 다윗왕 앞에 나아가면 이러저러하는 말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 여인은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그대로 했기 때문에 간교한 여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압은 무엇 때문에 그런 짓을 꾸미게 되었을까? 그것은 다윗의 나이가 들고 다윗이 압살롬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알고 있어서 그런 것이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다윗의 후계자가 될지도 모르는 이 압살롬에게 잘 보이기를 원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야 또 군대 장관 오른팔이 되는 거니까. 본문 4절로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드고아 여인이 왕께 고할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가로되,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저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대답하되 나는 참 과부니이다. 자, 여기서 4절에 이 여인은 다윗 왕을 보자마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자신을 도와달라고 청원을 합니다. 여기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다는 것은 겸손과 헌신을 나타내는 히브리 사람들의 인사법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이 여인이 자신이 과부라고 소개를 하면서 자신의 아들들이 싸우다가 형이 동생을 죽였는데 그 이후로 온 족속이 자신을 핍박하면서 동생을 죽인 자를 내어놓으라고 하면서 자신의 집안의 씨를 말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을 이 여인이 요압으로부터 꾸며낸 말을 받아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여인이 왜 간사한 여인인지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다윗에게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건의 동기는 말을 안 하고 결과만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분명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한 죄악성을 교묘히 경감시키려고 하는 의도임에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여인은 자신의 의도를 숨기고 다윗의 동정심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살해자에게 이롭도록 상황 설명을 지금 전개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화술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살해했을 때 그 앞에서 행해졌던 나단 선지자의 비유와 지금 같은 것입니다. 다윗은 이 여인의 말을 듣자마자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고 합니다. 즉 여인의 큰아들이 죽지 않도록 선처하겠다는 겁니다. 아마도 다윗은 드고아 여인의 큰아들이 동생을 죽인 것은 처음부터 계획된 살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상을 참작하여 동정을 베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앞으로 너에게 핍박하는 자가 있으면 자신에게로 데려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다시금 다윗 왕에게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생각하사 원수 갚는 자로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1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여인은 다윗 왕이 공정한 판단력을 흐트리고 그의 감정에 호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거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은 하나님의 두 속성인 사랑과 공의 중 공의는 무시하고 사랑만을 강조함으로써 다윗으로 하여금 압살롬에게 문제가 있어 공정한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신앙인들에게 비일비재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남용할 때가 많죠.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사랑과 공의가 있는데 공의는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만을 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여인의 말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불의와 살인사욕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 중에 주저함이 없는 우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행여나 우리는 나 자신의 불의와 살인사욕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남용하거나 영광을 가리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여인은 세 번째로 다윗왕에게 간청을 하면서 이제 서서히 자신의 본심, 즉 압살롬에 대한 말을 드러내기 시작하는데 이 내용이 바로 14절로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여인이 마지막 20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리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제서야 다윗은 숨기지 말고 솔직히 말하라고 하면서 요압이 시킨 것이냐고 물어보게 됩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다윗 왕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판단했는지 요압이 자신에게 왕 앞에서 그렇게 하라고 일러주었다라고 19절에서 고백을 합니다. 다시금 21절에서 33절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여기서 22절에 보면 종이 구함을 허락하시니라는 이 말 속에서 요압은 그동안 압살롬의 사면을 위해서 다윗 왕께 간청이 왔음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이 구함이란 말은 요압이 드고와 여인을 통해서 다윗에게 행한 간접적인 간구라기보다는 그 이전에 요압 자신이 다윗에게 직접 드린 간구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압살롬은 요압을 통해 아비인 다윗 왕과 화해를 하였는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더 큰 비극이 시작되는 빌미를 제공하고 말았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압살롬과 화해를 하고 서로 입을 맞추는 모습 속에서 자신이 지은 죄를 완전히 회개하지도 않은 압살롬을 단지 자식에 대한 부정 때문에 용납한 이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 이유는 다윗 왕은 이로 말미암아 압살롬이 자기 왕이 될 것이라는 인상을 백성들에게 심어줬을 뿐만이 아니라 압살롬의 반역적인 활동을 사실상 가능하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압살롬에 대한 맹목적인 사랑에 의한 판단 착오가 얼마나 엄청난 비극을 초래했는지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이 공의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인간적인 정의에 이끌려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이 사실을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부정 때문에 모정 때문에 친구의 우정 때문에 연인의 정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공의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눈만 뜨면 만나게 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과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불순한 관심이나 맹목적인 사랑은 아무런 가치가 없으며 또 다른 엄청난 비극을 초래한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